그러니까 패럴림픽은 동계올림픽과 달리 자식, 입식, 심각장애 이 세 가지 장애 등급에 따라서 별로 네. 다릅니다. 네. 아, 그런데 신현 선수는 자식 공개하지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상수업보다는 좀 더 경고를 하죠. 지켜봐야 돼요. 생각 말고 꼭 병원을 찾아야겠죠? 전기장판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? 보온으로 장시간 사용하면 화상이나 테슬라 연비야, 그 맞죠?